35번, 아니, 34번. 자, 34번은, 이런 거야. 주제가 뭐냐면, don't mistake familiarity for understanding. 해서, familiarity가 이제 친숙함인데, mistake. 착각하면 안 돼. familiarity. 그 친숙함은 understanding, 이해한 걸로 착각하면 안 돼. 뭐 이런 제목인데 예를 들어 보면 왜 우리 그 기사를 그 인터넷 기사를 많이 보는데 그볼때뭐 BTS가 빌보드 차트에 이제 많이 랭크가 돼 있다. 그다음에 장기간 랭크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그 BTS에 대해서 계속 그 아티클을 그 기사를 이제 많이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오 BTS 오 맞아 빌보드 차트에 많이 올랐어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이제 친숙해진 거야 그것이.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빌보드 차트에 2등을 한 최초의 뭐 한국 가수는 그러면 1번 뭐 블랙핑크, 2번 BTS, 3번 싸이 뭐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눈에는 BTS가 눈에 많이 익숙하고 친숙하니까 빌보드 차트와 그래서 BTS를 고르겠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싸이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뭔가 그 내가 눈으로 계속 많이 봐서 친숙한 것이 이렇게 때로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자. 자. One of the main reasons,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나오면 요것들 중에 하나는, 그치, 주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근데 이유는 이유인데, 대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지. 자, students, 학생들이 may think, 생각하는 그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that, 얘라고 생각하는, 봤더니 뭐, they know the material, 그 자료를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주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even 심지어 when they don't 뭐 여기에는 지금 요 know the material 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 one이 주어가 되고 그래서 is 단수 동사가 온거잘 체크해 두고 뭐다 that 이하더라 봤더니 they mistake 그들은 착각하는 것이다. 뭐를? familiarity. 친숙함을 for understanding. 이해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고, 얘가 완전 핵심 문장이 되겠네. 그치? 자, here is. 여기 있다. How it works. 그 앞문장이 어떻게 works. 작동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여기서 work는 일하다 이외에 뭔가 작동하다 또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이지. 자, 즉 you read the chapter once. 너가 이제 챕터를 한번 읽어. Perhaps 아마 highlighting 뭔 이렇게 강조 표시하면서 highlighting 이렇게 표시하면서 자, as you go 너가 진행할 때 말이야. 너가 읽을 때 말이야. Then later 그리고 나서 you read the chapter again. 너가 이제 그 챕터를 again 다시 읽어. Perhaps, 아마, focusing on, 집중하면서, 뭐에, highlighted than material을, 자료를, 강조된 자료를, 맞아, 요거 강조했었지, 요거, 빌보드 차트에는 BTS였었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것만 계속 이렇게 읽어. As you read it over, 자꾸 over and over 계속 읽을 때, the material, 그 자료는 is familiar. 친숙해지더라. Because, 왜냐하면, you remember it. 그 자료를 기억하기 때문이야. From before. 그 이전부터 이제 자료를 기억하기 때문에. And, 그리고 this familiarity. 이 친숙함이 might lead. 아마 이끌 거야. You, 너를 to think. 생각하도록 이끌 거야. Okay, I know that. 나 그거 알아. 라고 이제 생각을 이끈다는 이야기고 the problem 문제는 말이야 is that 이하인데 this feeling of familiarity 이 친숙하다라는 느낌은 is not necessarily equivalent 동등한 것은 아니야 반드시 to knowing the material 그 자료를
아는 것하고 동등한 거는 아니야. And 그리고 may be of no help. Be of no help 해서 도움이 안될 거야. When you have to come up with an answer. 그 정답을 come up with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올리는 거니까 have to 정답을 떠올려야 할 때, 도움이 아마 안될 거야. 자, 여기 한 가지 두면 be of 다음에 요즘 no help가 이제 추상명사로 와서 얘를 동사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도움이 안될 거야. An exam 시험에서. 자, in fact 사실 familiarity 그 친숙함은 can often lead 때때로 종종 이끌 수 있어. To errors 그 오류를 이끌 수 있어. On 어디에서? 봤더니 multiple choice exam에서. Because 왜냐하면 you might pick a choice. 너는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요 선택은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니? Looks familiar. 익숙해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컴마가 나오고 여기 지금 투부정사 나왔는데 투부정사 보면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는데 부사적 용법에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해서, 뭐뭐 되어서, 그리고 결과적인 용법으로 그래서 뭐뭐 하다 요런 용법이 있는데 여기서 결과적인 용법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later find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한 가지 더 find는 찾다 말고 생각하다 또는 알게 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뭐를? 테디아를 봤더니 it was something you had read. 너가 had a PP 과거 완료지겠지? 그래서 과거보다 더 전에 즉 네가 과거에 읽었었던 거였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이고 but 그러나 it wasn't really the best answer 그게 정답은 아니었어 to the question 그 질문의 정답은 아니었어 라는 걸 알게 되더라 라는 내용이었어 자 여기까지